오케이, 지우가 4호를 했고요. 오케이,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할수 있냐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넌 점프 할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jump? Can you jump? 그렇죠. Can you jump? 하면 되겠죠. 오케이, 어디였어?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뭐 할수 있니라고 물어볼 때 Can you 하고 뒤에 무슨 시? 그렇죠. 그러면 너는 뭐뭐 할수 있니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읽을 수 있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Can you read 이 책을 읽을 수 있니 하고 그러면 Can you read this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할수 있어. Yes, I can. I can jump. 마찬가지로 I can 뒤에 하다 실려면 뭐뭐 할수 있다가 된다 했고요. 또 물어보겠죠. 너 요리할 수 있니? Can you cook? 자, cook이란 단어는 Can you cook?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Can you 뒤에 하다시 와야 되고 cook이면 너는 요리사 할수 있니가 아니고 Can you cook의 뜻은 요리하다로 쓰였겠죠. Can you cook? 그랬더니 못한대네. No, I can't. I can't cook. I can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할수 있다지만 I c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할수 없다가 되고요. 그래서 너는 그림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Can you paint? Can you draw? draw의 뜻은 그리다겠죠. draw에서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 건 aw가 힘을 합쳐서 무슨 소리 낸다? o네요. o. 그래서 draw. draw. 됐습니까? Can you draw? Can you draw? 오케이. 그랬더니 못 그린대요. No, I can't. I can't draw.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역습. 이미제시. 뿅뿅뿅. 그래. yes죠. 그 Yes. 다음에 cook. Cook. 그래서 I cooked a special lunch for my grandparents yesterday. 어제 할배 할매를 위해서 특별한 런치를 했대요. 오케이, 소희 다 끝났어.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an. Can. 그래서 He can speak English. Can he speak English? Yes, he can speak English. Can. 오케이, 그 다음 No. No. now. 그 다음에 draw. Draw. 오케이, 그래서 너는 지도 그릴 수 있겠니? Can you draw a map? 오케이. 그 다음에 jump. Jump. 오케이. 넌 높이 점프할 수 있니? High? GH가 소리 안 나요. Can you jump high? 좀. Jump. 오케이. 그 다음에 깡총깡총 뛰는 건 hop, hop. Hop. 그래서 더 그렇죠. The rabbit can hop, hop. 오케이. 영국 사람들은 hop 이러고 미국 사람들은 hop 이래요. 오케이, 그다음에 fly. Fly. 이걸 fry라고 발음하면 안 돼. 튀기다가 돼버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고 fry라고 읽으면 이건 튀기다고요. 이렇게 쓰고 fly라고 읽으면 으이니까 으 소리, 으이니까 으 소리. 이건 날다, 이건 튀기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튀기는 중이에요. 하지 말고 난 나는 중이에요. I'm flying. 을 소리는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 을. flying. Fly. 오케이. 우리가 쓰지 않는 소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을 소리. 그 다음에 할수 없다. Can't. 그래서 I can't see it. Can't. 오케이.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